내년 총선을 약 반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위원회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의 당협위원장은 김포시는 한강과 인천시, 서울시로 둘러싸여 경기도와 연접하지 않은 섬 형태라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경기도 분도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특별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거를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반을 가르게 서울로 가자가 압도적이시면 그럼 이제 순조롭게 가는 거죠. 이를 위해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위원회는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서울시 편입 이슈를 공론화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실제 현실화 가능성. 지방자치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 김포시가 각각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홍철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시와 실무진 단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내년 총선 이후 특별법 제정 등 편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하고도 지금 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곧 아마 서울시장님하고 이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대화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김포시장 또 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곧 그 가시적인 만남의 자리가 김포시는 다음 달 중 서울시 편입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수막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좋겠다. 인천시 김포구가 더 현실성 있을 것 같다. 뚱딴지 같은 현수막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서울시 편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편입에 긍정하는 시민들은 서울의 인프라 공유를 긍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시가 들어가니까 좋지. 김포시보다 서울이 더 낫지 않나? 안 그래도 여기 학생들이 서울 근교가 좋아서 고촌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제일 김포하고 가깝잖아요. 아니 서울하고. 반대로 김포시 자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대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의 상권이 뭐 편해서 좋긴 하지만 김포에 대한 그런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분리가 돼야지 여기는 이 앞으로 이게 큰 도시가 되면 이게 아마 여기 근교에서는 이게 제일 큰 김포시가 될 건데 서울시에다가 편입시키면 안 되지. 시민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서울시 편입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어리둥절한 반응입니다. 특히 실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분도를 해서 그렇게 가면 뭐 그냥 그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플래카드 보고 알았어요. 어제 지나가다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뭐 이게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생각했어요. 저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했는데 저게 무슨 의미지? 좀 네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실화 될까? 뭐 좀 네 뭐 고쳐오는 얘기가 나오지만 너무 좀 지역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커서 좀 이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사이 김포 지역에서는 남도도 북도도 아닌 서울시로 가야 한다는 제3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사이 지난주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이야기를 꺼낸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지난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장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고 쓴 현수막을 지역구 곳곳에 내걸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물을 끼얹는 입장을 넘어서 김포를 아예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라 지역사회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광역교통과 교육, 또 문화체육과 일자리까지 메가시티 위상에 맞는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공식화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북부와 김포가 한강과 철책선으로 떨어져 있어 물리, 정서적으로 교류가 별로 없었고, 또 김포교통망도 경기 남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주민 편입과 지역 발전에 더큰 도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서울시 정무라인과 이미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긍정적 답변도 받았다고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본격화에 맞서기 위해 급조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서울시로의 편입 의견을 좀 반기는 표정이던가요? 일단 경기도 분도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도의회는 시군 지역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서 경기 분도와 경기 북도 설치 추진을 알려왔는데요.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 계획까지 언급한 사안임에도 김포에서는 사실 관심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편입 주장이 나온 뒤에는 곧바로 시민들의 논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편입 주장을 반기는 시민들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그동안 힘들었던 광역교통 연결 문제 등을 쉽게 풀수 있다는 시각이고요. 또 서울의 각종 정책 사업에 김포가 포함되면 도시 발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곱지 않게 보는 시민들은 반대 의사보다 정치권을 불신하는 표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과 대형병원 유치, 일산대교 무료화 등 정치권의 각종 공약들이 선거 때만 써먹고 아직까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때문입니다. 시민들 일각에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꺼내든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경기도가 경기 북도 설치를 위해 주민 투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동연 지사가 이미 지금 특별법 제정 관련 법적 절차 이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김포시가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국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때 서울시 편입 특별 법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특별 법안과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 법안이 함께 오르면 병합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특별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비해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시민 토론회도 김포시가 곧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는 관련법이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최근 김포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닌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포시가 경기 북부가 아닌 지금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는데요. 김포시가 경기 남도도, 경기 북도도 아닌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경기 남부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 북부로 편입하기에는 시민들의 괴리감이 크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김포시는 서울의 강서구, 양천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김포공항도 많은 사람들이 김포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구역상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같은 경기도인 고양시는 인근에 위치했지만
한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은 서울과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는 1962년까지 행정구역상 김포군에 속해 있었지만 1963년부터 서울시로 편입됐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김포시는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서울시와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해왔고 공감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포시로부터 편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치단체별로 현재 쓰레기 처리가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요. 김포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서해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력 산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중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고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 서울시 편입을 추진해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실패로 끝났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드러내놓고 편입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김포시도 적극적이고 서울시도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지금 입장인 건데요. 하지만 이 편입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군의군이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사례를 들어서 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곳과 김포시와는 일단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군의군의 경우에는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글쎄요 경기도의회로서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가 필요한데요.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현재 잘 알려졌지만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 전체로 할 경우에는 600억원가량이 들고요. 네. 경기 북부만 진행해도 200억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보다는 지방의회 의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경기도 의회가 반대하면 법률 제정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허들이 있는 셈이죠. 김포시는 경기 북부 북도특별법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때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이때 병합심사를 요구하는 계획인데 여야 지역구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사실 얽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률 제정 과정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인 셈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입장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가 궁금해지네요. 관련 소식은 더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도록 하시죠. 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는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시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종우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우선 현실성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편입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리적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연접되어 있지 않고요. 김포고천의 남쪽으로는 강서구와 계양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인천시 서구 검단이 있거든요. 또 동쪽으로는 한강에 가로막고 있고요. 애석하게도 김포시민은 일산대교를 건널 때 돈을 내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김포는 섬인 거죠. 연접된 곳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 역사성을 보면 양천군은 김포군 양동면, 강서군은 양서면. 1961년도에 서울로 편입됐고요. 역사적으로 우선 정서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김포 시민의 많은 인구가 생활권이 서울권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이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될 경우에 두 도시에는 서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아마 서울과 김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의 이득은 서울이 900만 인구가 메가시티의 어떤 위태로움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점점 축소되고 있죠. 또 서울의 경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도 서울이 웅비를 할수 있는 지리적 외부 확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김포를 통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수도 서울이 바다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즉, 서해 진출, 대북 교류, 또 수도권에 있는 제4 매립장 활용 등의 이점이 존재하고요. 또 김포는 서울 편입을 통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SOC 사업 활성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지지부진한 광역교통 개선, 또 김포시 평균 연령이 41세거든요. 참 젊은 도시거든요. 젊다는 것은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특구로 지정된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과 김포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편입론을 그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지난 8월 18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포 주민 설명회에서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울시 편입이 낫다라는 의견이 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과거 몇 차례 선거 때 시도되었던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철 의제? 어떤 그런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김포의 지역적, 역사적, 정서상의 불안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김포의 발전을 위해선 서울 편입이 답이라는 결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한정우 의원이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 편입 관련 현수막들. 장소를 옮겨 읍면 단위의 원도심으로 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도 서울시 편입 관련 현수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못 들었어요. 아, 들어보셨는데요? 네, 못 들어봤어요. 저 전혀 못 들었는데요. 어저께 변산무소에서 저 하성면에 몇 민대 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김포시 구례동과 하성면 일대를 돌아본 결과 서울시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별개로 신도시권에서는 관련 소식을 접했다고 답한 주민들이 대다수였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대체로 소식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서울시 편입 추진 소식을 반기는 반면 서울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고 답한 주민들은 서울시 편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포시 김포시대도 있어야죠. 서울시 편입되는 걸 누가 좋아하나? 난 좋아하지 않아요. 김포가 없어진 거잖아요. 서울시로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싫으네. 그래도 여기서 저 오래 살았어요. 한 50년. 서울로 갈 필요 없다고. 서울로야 가.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오는 거지. 지금 뭐 서울로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김포시는 다음 달중 시민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편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서울시는 김포시의 편입 추진에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김포시가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김포시를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뭐 보도되고 있는 대로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장님을 뵙게 될것 같습니다. 당초 김포시는 이달 중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10월이 일주일 남은 현재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역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문을 연 김동연 도지사는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여당의 총선을 향한 노림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반해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노린 여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 특히 교통난을 겪고 있는 김포시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또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입니다.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 논쟁이 자칫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침묵하던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의도를 파악한 뒤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포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김포시의 뜻과는 별개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서울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울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미래 도시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역기능이 있을 것이냐,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포시 등 서울 주변의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 민감한 시기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확장돼가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서울 집중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도시 연담화 현상을 행정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김포시 서울 편입. 수도권 민심을 잡는 여당의 묘수가 될지, 민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 지난 9월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북부 지역 10개 시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공감대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수기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특자도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슈.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자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나 특별법 제정 등 특자도 추진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정치권에서 김포가 서울 편입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알고서 상당히 당황스러움과 또 우리 추진위의 추진 동력에 우려를 느낍니다. 결국 서울의 집중화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권역으로 한 특자도 관련 특별법안 3개가 계류 중인 상황.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로 인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빠른 시간에 분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기북부 특자도 관련 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특자도는 정쟁거리가 아닌 지역 수건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서 북부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요. 또 발전이 너무 더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설치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굉장히 간절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이슈와 상관없이 특별자치도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기북부 특자도 추진단은 당초 김포시를 제외한 특자도 설치를 준비해왔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지역과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과 메가 서울 구상 특위까지 구성하고 특별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안팎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성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가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월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오르도록 준비하겠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포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인데다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 법안 발의에 나서줄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시각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3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한강 차량기지를 전격 방문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는 전국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2일 서울 편입과 메가 서울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비수도권 5선 조경태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 전국 사안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준비하겠다던 특별법안 발의는 이 서울 인접 다른 지자체들 입장을 반영해야 해서 일단 미뤄지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단 김포와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국가 전체적인 시각까지 또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커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포와 서울 시각의 쟁점들을 오늘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 한 주간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먼저 5호선 연장 건설비용 분담 문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광역철도 사업비 중 60-70%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 연장 사업이 도시철도 사업으로 바뀌어서 서울시가 60%를 분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선 조세 저항과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서울시가 향후에 김포에 있는 서울 제4매립지, 수도권 제4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한강 유역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와서 양 도시 간 관심사들이 뒤섞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매립지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김포시가 5호선 연장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건폐장과 차량기지 수용 진통보다 더 큰 문제인 데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을 바라는 바로 옆 인천 시민들에게도 거부감이 큰 이야기입니다. 예, 지자체 예산과 권한 문제도 나왔죠? 네, 김포의 올해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의 예산은 9,700억 원에 이릅니다.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바뀌면 지자체 권한과 예산이 줄어들어서 인구 증가 도시에 맞는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인데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들 간 형평성 때문에 김포 개발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워서 서울 변두리 도시에 김포가 머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네, 그러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김포가 서울 편입 후 지자체 예산과 권한이 줄어들어 도시 성장이 정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김 시장은 김포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한 서울이 서울 절반 크기 규모의 김포를 안을 경우 첨단 산업시설 유치와 택지 공급이 가능해 자체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도 한강 하구까지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김포가 경기 북도로 남을 때보다 도시 성장이 빠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김 시장은 또 김포가 서울 자치구였다면 5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연결 문제도 지금보다는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김포가 쓰레기 매립지를 떠안을 우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미 확보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여기저기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서울에 인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메가 서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별 법안, 또 다음 주에 있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 관련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6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하게 열린 기자회견. 이날 유종복 인천시장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충분한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이슈와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서울 집중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4자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갈 얘기지, 이거하고는 결부시킬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그걸 무슨 결부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편 같은 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 편입을 통해 동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날 유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심층 연구 등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자고 화답해 향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된 단어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메가시티, 메가 서울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메가시티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뜻합니다.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이 해당되는데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서울시 인구는 1천만 명에 근접하게 됩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메가시티가 되면 도시 경쟁력도 높이고 다양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천만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메가시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론도 크죠. 실제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될 텐데요. 세수 구조가 바뀌는 등 일부 자치권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시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각종 도시 계획 관련 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만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와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시내버스가 되고 기본 요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을 만들려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보다 손쉽게 시내버스 노선 확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어떨까요? 광역 철도가 아닌 도시철도가 되면 국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현재 대광리에 올라간 연장 노선안이 김포와 인천 두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사업비의 50%가량은 국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행정구역 편입과 상관없이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적 변화도 살펴볼까요? 현재 비평준화 지역인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평준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시 서울 전 지역과 거주지 학교군에서 총 학교 4곳을 지원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죠. 이렇게 되면 김포에서 서울 목동의 고등학교로 진학도 가능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서울 지역 자사고나 외고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김포시 고촌읍 등 읍면 지역에 적용 중인 농어촌 특별 전형은 서울 편입 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이슈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 향후 공론화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서울 편입을 밝혔던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으로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시장은 경기 북도와 남도 분리 과정에서 김포 시민의 가장 큰 이익을 위해 서울 편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담을 통해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시대에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서울시는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 연구반 구성에 동의하지만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공동 연구반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 TF를 만들어 김포는 물론 구리와 하남, 고양 등 인근 도시의 편입까지 고려한 메가시티 조성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또 수도권의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시장은 올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를 갖고 다시 시민과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편입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중인 김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드디어 두 자치단체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편입 당위성을 두고서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됐는데 앞선 리포트에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수도권 제3매립지와 관련된 논의가 뜨거웠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었습니까? 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곳에서 기자들이 매립지 문제를 논의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김포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얘기를 꺼내면서 김포에 있는 수도권 제4 매립지가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은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유수면인 수도권 제4 매립지는 인천과 김포시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면적으로 봐도 인천이 85%, 김포시가 15%로 인천 쪽이 더 넓습니다. 더구나 소유권과 관할권 역시 인천시가 갖고 있어서 사실상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세훈 시장, 김병수 시장이 만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곳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권한은 김포에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 서울 편을 위해서 수도권 제4 매립지는 김포시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5호선 연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도 같이 혹시 논의가 됐나요? 네, 현장에서는 5호선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얘기가 시작된 것은 지지부진한 5호선 연장 때문이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5호선 연장 사업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인천시가 검단 신도시로 연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업이 늦어지자 경기도 분도를 빌미로 해서 이번 기회에 서울로 아예 편입을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희룡 장관에게 김포시 서울 편입이 5호선 연장 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 쇼가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원장관은 김포시 서울 추진과는 별개로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원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이죠. 유종복 인천시장이 최근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5호선 연장 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치쇼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매립지 등과 관련해서 좀 공동 현안의 행보를 같이 하고 있었던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장들이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좀 사이에 금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며 의기투합했던 이 세 분의 지자체장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16일 서울 모처에서 이 세 명의 지자체장이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3자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3자 회동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네. 자, 유정복 시장은 이미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정치쇼라는 소신을 밝힌 상태이고 김동연 도지사도 여기에 옳다고 말장구를 쳤기 때문에 이날 모임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동연 지사와 유정복 시장은 오 시장에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메가시티 조성에 따른 자체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힌 오세훈 시장이 과연 이들의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지금 지역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는 16일에 3자 회동 끝난 뒤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30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 지도부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선거를 노린 국토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포시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해 비수도권 5선 국회의원이 지휘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지역을 넘어 정치권과 전국 관심사로 확대되자 김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입니다.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됩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분단 이후 접경 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김포 북부 지역까지 조속히 연장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을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수도권 매립지와 5호선 연장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포시 서울 특별시 편입 논란은 이러한 검토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포퓰리즘을 퇴출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공식 입장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검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편입에 관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리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서울 편입 의견을 듣고 있다며 서울시에도 필요한 일인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과의 공동 연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큰 성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에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뭐 유진구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마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은 저희도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북부 특별자치도가 준비가 되면서 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서울 추진 문제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이미 지역 안팎에서 내년 총선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지역 순회 주민 의견 청취 등 본격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포시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한강 하구까지 확대돼 중국과 아시아, 남북 교류, 관광 활성화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명항과 김포 아라마리나는 국제항이 될 수 있고 김포가 국제항구 도시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김포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 유치가 유리하고 접경지역이라 특구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기대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성장관리 권역에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바뀌어 규제에 묶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데다 대형 건축물들은 과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4년제 대학 이전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고갈돼 김포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김포의 신규 개발 사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경기도는 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농어촌 지역 대입 특별전형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입 혜택에 관심이 많은 김포 주민들을 겨냥한 전망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고교 평준화가 가능하고 서울권의 자사고와 특목고 지원이 가능하게 돼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보다 더 큰 교육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포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은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또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넘겨야 해 서울시의 혐오 기피 시설들이 김포에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가 김포에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등을 배치하면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매립지 사용과 중단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환경부가 합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매립지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가 제4매립지를 유인책으로 서울 편입을 협의한다는 해석을 부인한 것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기피시설을 통합도시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도 덧붙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읍면지역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이 사라진다며 복지 혜택도 축소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시의 복지급여 대상이 경기도보다 넓고 촘촘하다며 복지 서비스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둘러싼 경기도와 김포시의 입장이 이해득실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두고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온 인천시와 김포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를 앞둔 가운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건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포시가 5호선 김포시 안을 결정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접도시의 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의 현안들을 던져야 되는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교통을 비롯한 정책의 효율성 측면만 본다면 김포는 서울이 아닌 인천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5호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통정책 그리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은 오히려 정말 다른 도시 편입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 서울시나 김포시가 인천시가 더 맞다. 인천시는 5호선 연장은 지자체 합의가 없으면 추진될 수 없다면서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김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갈 수가 없는 사업인데 그걸 그런 가처분으로 용해서 안을 만들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제한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 지자체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 상황도 내비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김포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저희 팀에서 김포시 도시계까지 다 분석해가면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요지부동이니까요. 이날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와는 별개로 5선 연장안에 인천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나는 것은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